했죠. 허허, 난 왜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승무원이 누리한테 향수 뭐냐 물어봐서 살도 빠지진 않겠지? 5,000원에 보톡스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발 여기 사실 솔직히 제가 돈만 많으면요 몸에도 다 바르고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비상 이제 눈 깜빡하면 여름이 오게 생겼어요. 근데 저 지금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고요? 아니 특히 여름은 패션만큼이나 뷰티 관리를 빡세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 오기 전에 미모를 한 단계 아니 세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여름 준비 미모 상승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그냥 좀 괜찮네 하는 제품들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려도 좋겠다 하는 제품들만 제가 골라왔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올 여름 다 같이 미모 상승해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비밀인데 오늘 이벤트 폭탄이 준비되어 있어요. 스킵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돼요. 나 한 5, 6년 전에 런던 브이로그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어요. 저는 인생이 붓기와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붓기 빼는 거를 그냥 항상 알아봐요. 저 붓기 차도 마시고 뭐도 하고 하는데 기침! 이게 지금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하나씩 떼어서 귀의 혈자리에 뭐 요렇게 붙여주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볼같이 생겼어요. 여기 한 다음에 계속 눌러주면은 귀에 이렇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네이버 보시면은 다이어트 혈자리, 붓기 혈자리, 건강 혈자리 뭐 이게 있어요. 그거 보고서 대충 비슷한 데다가 이렇게 몇 개 띡띡띡띡 붙이면 돼요. 그리고 종류가 다양한 게 요게 또 있어요. 동방침. 진짜 미세한 머리카락같이 얇은 바늘이 있어요. 요것도 혈자리에 붙여주면 돼요. 심지어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한남동에서는 이 귀침을 띡띡띡 붙여주고서는 4만원을 낸다는 거야. 붙이면 되거든. 근데 또 여기서 끝나면 앨리스버크가 아니잖아요. 뭔가 컨디션 안 좋을 때 손을 지압해주면은 이게 또 컨디션이 좋아지잖아요. 난 왜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백살 앞봉이라고 있어요. 1호? 얘는 6호인데 크기 차이예요. 이 안에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손바닥 같은데 이렇게 붙여주고서 그냥 계속 눌러주거든요. 그러면 너무나도 시원해요. 살짝 작은 애는 귀에다 붙여도 되고 더 작은데 이렇게 뭐 붙여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손에다 할 거는 큰 게 낫다. 발바닥에도 몇 개 붙여놓으면 걸어다닐 때마다 시원하단 말이에요. 몇천 원이야. 막 100개 들어있는데 손에는 백살아뽕, 귀에는 귀침들 한번 꼭 사용해보세요. 5,000원에 보톡스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낫또를 이렇게 먹기 좋게 패키지로 풀무원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맛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소한 김참깨 맛으로 샀는데요. 이게 진짜 맛있게 생겼더라고. 요거를 여러분들 뜯어. 아니 말아. 아, 안 뜯을게요. 딱 한 번 먹을 양이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로 좀 부족해서 두 개를 곤약밥에 같이 섞어서 먹은 다음에 명랑김에 싸먹는데 세상에 건강까지 챙기고 또 살도 빠지진 않겠지? 찌진 않겠지?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엄청 또 많이 샀어요. 그래서 아주 잘 먹고 있는 아이템이다. 왜 이 집과 구매하셨어요? 처음 낫또를 먹는 분들한테 좋다고 해요. 왜냐면 진짜 일본 낫또는 낫또! 이래가지고 진짜 약간 초심자들이 약간 먹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스무스하게 낫또를 먹고 싶은 분들이 먹기 좋은 아이템이라서 제가 샀어요. 이번에는요 죽으나 사나 그냥 저의 머릿결을 책임지는 모레모의 워터 트리트먼트 미라클 10 클로버 에디션인데요. 솔직히 우리 아침에 5분 있다 헹궈두세요, 10분 있다 헹궈주세요 하는 트리트먼트들 바빠 죽겠는데 그거 가능하세요? 저는 절대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10초 만에 물명 만들어준다? 소비 여왕이 안 사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저는 약간 속는 셈 치고라도 일단 써보자 했어요. 근데 웬걸? 10초가 뭐야?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헹궈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미역을 만들어줬어요. 진짜 편해서 과정이란 게 없어요. 그냥 샴푸하고서 소스 뿌리듯이 쫙 뿌려요. 1,2,3,4,5,6,7,8,9,10 10초 정도 누르면 갓 데운 빵처럼 살짝 미열이 나요. 그러면서 거품이 나요. 크리미해지면서 초스피드로 흡수가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불과 10초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촤르르르르 그냥 뭐 제 머릿결 뭐야? 이런 머릿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막간의 꿀팁이 있어요 여러분들. 살짝 시간이 좀 더 있다. 30초만 꾹꾹 좀 눌러주잖아요? 샴푸 광고하는 여배우 머릿결 되는 거예요.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고 싶다. 제가 지금 단계별로 소개를 해드린데요. 워터 트리트먼트를 10초 발라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제가 좋아하는 이 모래모 트리트먼트 있죠? 위에다가
더 빨라요. 그 다음에 한 1분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비싼 클리닉 받는 거, 뺨치는 거요.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끝나요. 1분도 힘들다. 10초 컷으로 이거 워터 트리트먼트 하시면 돼요. 보통 트리트먼트들이 실리콘들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 실리콘 효과를 약간 머리 광택나게 하는 거야. 얘는 근데 실리콘이 없어서 바를 때만 잠깐 막 쉬운 그런 거 아니고요. 단미수, 단백질, 아미노산, 수분까지 머릿결에 좋다는 거 쏙쏙 다 들어가 있어요. 막 괜히 300만 개가 넘게 팔렸겠냐고요. 특히 저는 붙임머리까지 한 데다가 곱슬머리에다가 숨만 쉬어도 자기들끼리 막 엉켜버려. 부시시해요 항상. 근데 이 워터 트리트먼트 한 날은 그냥 머리 감자마자 모발 엉킨이 확 줄어.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진짜 좋은 게 이거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위만 쓱쓱쓱쓱 바를 수 있어서 저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스 바르는 것처럼 바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이 향은요 클로버 에디션인데요, 꽃밭에 온 듯한 뭔가 정원의 향으로서 호불호 없는 그냥 설레는 향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향 표현 어때요? 괜찮나요? 내가 그 항상 하는 말인데 머리에서 꽃향이 나잖아요? 그만큼 사랑스럽다? 그리고 여러분 향 지속력이 미쳤어요. 어떻게 10초 만에 머릿결도 좋아지면서 향도 오래가는 거야? 물미역 10초 컷 워터 트리트먼트 저 믿고 그냥 써보셔도 돼요. 자 어쨌거나 지금 제가 모레모레 여기 소개하게 됐는데 드릉드릉 하고 계신 우리 펑순이들 있잖아요. 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 미라클 탱클로버 에디션 본품 480ml랑 오리지널 90ml를 추가 증정해드린 이 올리브영 구성 제품을 25,9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또 있죠? 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 갖고 싶은 이유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총 10분을 추첨해서 이 워터 트리트먼트를 선물로 드리니까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매일 아침 출근 준비로 트리트먼트 건너뛰셨던 분들, 샤워 시간 단축하고 싶었던 분들, 아무따 이 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로 샤워 시간 단축해보세요. 슬슬 여름이 다가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향이죠. 우리 몸에서 좋은 향기, 좋은 냄새가 나도록 세팅을 해야 돼요. 아무튼 제가 아시다시피 한 놈의 꽃을 제대로 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가 바로 센녹인데요. 긴센녹이에요. 심지어 바디오일은 헤어오일은 동병이 한 6-7통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이제 강을 건너버렸어요. 제가 센녹 향수에까지 발을 담갔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완전 꽂혀버린 향이 딱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심하게 제가 많이 쓰고 있는 제품 보여드릴게요.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 있는데? 누리랑 같이 발리 갔을 때 누리랑 나랑 이 향수를 계속 썼단 말이야? 근데 그 승무원이 누리한테 향수 뭐냐 물어봐서 누리가 센녹 요 향수를 알려줬어.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센녹의 요 시그니처 애프터버스 향은요, 제가 얘만 뿌리고 나가잖아요? 그럼 향수 뭐 쓰세요? 그런 얘기보다 혹시 바디워시, 바디로션 뭐 쓰세요? 이런 얘기 듣는다니까요? 이름부터 애프터패스잖아요. 여러분 샤워하고 나면은 그 욕실에 수증기 쫙 껴있잖아요. 그 깨끗하고 뽀샤시한 향, 그 향이에요. 자 그리고 살냄새파 펑순이들 들어오세요. 이 살냄새가 좋으려면 첫 향보다도 그냥 잔향이 오래가고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그거잖아. 잔향이 폭닥폭닥한 그 살냄새 그 자체예요. 그 다음에 욕실 향이 나면서 중간에 약간 파우더리한 느낌도 있어요. 파우더리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 딱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꽂혀버린 향 두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드디어 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센녹의 요 헤어 오일 소개할 때 이 향 너무 좋아, 이거 향수로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향수로 나와버렸어요. 성덕 아닙니까? 앨리스가 누구예요? 바로 5통 쟁이고 벌써 한 통 다 써버렸어요. 이게 이름도 소프린솝이에요. 비누향이야. 깨끗한 비누향. 이 앞에 보여드렸던 애프터버스가 목욕 후에 나는 수증기 향이었다면 이 소프린솝은 목욕 중에 나는 비누향? 뽀글뽀글한 그 비누 거품을 몸에 잔뜩 얹고 있는 그 기분 좋은 향. 또 제가 보니까 그냥 마냥 팍 비누향이 아니라 플로럴에 머스크랑 샌달우드가 싹 깔려있어서 어딘가 고급지면서 베이스보다 탄탄한 그런 비누향이에요. 머리 아픈 그런 향이 아니라 정말 씻을 때 나는 그런 비누향이어서 뉴지의 향으로 아주 좋았다는 후문이 있었답니다. 센녹은 향도 좋고 제품력도 좋은데 패키지까지 너무 예뻐서 선물하기도 정말 좋아요. 아 그리고 우리 지금 펑돌이들 좀 보고 있나? 썸 타기 좋은 계절에 요거 하나 뿌려준다? 그럼 그날 바로 일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 언니 그냥 안 왔겠죠? 하실 텐데 네 그냥 안 왔고요. 여러분들 빠방하게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센녹의 애프터베스랑 요 소프린솝 이 두 가지 포함해서 센녹 향수 세 가지를 올리브영에서 15% 할인 중인데요. 애프터베스는 76,000원에서 64,000원으로, 신상 요 소프린솝은 82,000원에서 69,000원대로 구매할 수가 있어요. 다가오는 또 샌들의 계절을 위해서 향수를 사시면 요
크림까지 같이 증정한다고 하니까 요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리스펑크 댓글 이벤트 유명하잖아요. 샌독의 애프터베스랑 소프크린 속 둘 중에 마음에 드는 향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총 10분 추첨해서 원하시는 향수를 선물로 드리니까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이번 대박 할인에 샌독 향수로 폭닥폭닥 향기 난 사람으로 기분 업 해보자고요. 솔직히 저는요 나이 드는 거 피하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제가 막 피부가 좋았던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가 피부만큼은 천천히 나이 들고 싶어서 홈케어부터 피부과까지 진짜 관리를 엄청 많이 해왔거든요. 저한테 이 CMP 앰플은요 눈이 나쁜 사람한테 안경 같은 존재? 키가 작은 사람한테 깔창 같은 존재? 그런 존재예요. 제 반평생의 짝꿍 같은 앰플 바로 이 CMP 프로폴리스 에너지 액티브 앰플이에요. 저 하면 엘도시 아닌가요? 에리스펑크 언니 또 CMP 예상하셨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15년 이상을 이 앰플로 관리해 와가지고 찐찐찐찐이거든요? 미모 상승템을 논하는데 이 제품을 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피부가 막 피곤해 보이는 날 피부에 보약을 먹인다 생각하고 야무지게 팍팍팍팍 때려넣는 그런 보양식 같은 앰플인데요. 영양분은 쫙 흡수되고 잘 먹고 잘 잔 그 느낌 이 앰플 하나로 느끼실 수 있어요. 에너지 앰플 한 일주일? 아니면 한 3일만 써보시잖아요? 그럼 속부터 광이 착 올라오면서 탱글탱글해지면서 촉촉한 게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 살짝 자극받았던 피부도 프로폴리스 성분 때문에 진정이 돼요. 게다가 여러분 피부가 막 윤기가 자르르르 하면서 안색이 확 맑아져서 주변 지인분들 너 피부에 뭐 했어?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막 이 앰플을 막 몇 주씩 써야 피부 효과가 난다 이거 아니에요. 한 번만 써도 5초 후에 피부가 즉각 개선된다는 임상실험이 있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 사라지는 화장품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거의 20년을 버텨냈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 앰플인지 그냥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거 제형이 어떤 제형이냐면요 딱 꿀 느낌이야. 꿀 쫀쫀한 꿀 느낌이라서 딱 바르기만 해도 영양분이 막 광으로 돈다 막 보이시나요? 솔직히 제가 돈만 많으면요 몸에도 다 바르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 사용법 너무 쉽죠? 한 스포이드만 쫙 한 다음에 그냥 얼굴에 저는 촥촥촥 발라줘요. 저 옛날에는요 병이 더 작았었어. 그때는 또 지금보다 돈이 더 없잖아요. 엄청 아끼고 아껴서 발랐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이건 30ml예요 더 좋은 건 뭔지 알아요? 이 CMP 앰플은 할인이 그렇게 잦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획 구성 이런 것도 자주 없어요. 근데 그런 CMP 앰플이 30ml 근데 그것도 두 개 이 CMP 액티브샷 크림까지 거기다가 마스크 팩까지 이렇게 패키지로 구성을 해서 올리브영 단독으로 올 한 달간 39,900원에 구매할 수가 있어요. 이거 CMP 앰플을 구매해보셨던 분들은 이 가격품 충격적이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내일 5월 10일 단 하루만 올리브영 온라인몰 오늘의 특가로 40% 할인된 38,900원에 구매할 수가 있어요. 한 병 가격에 지금 두 병의 크림에 팩까지 오니까 이거는 안 사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제가 오늘 이벤트 파티라고 오프닝 때 말씀드렸잖아요. CMP 앰플 갖고 싶은 이유 댓글 달아주시면 총 10분께 이 앰플을 선물로 드리니까 오늘 댓글 파티 기대할게요. 아직 인생 앰플 만나지 못했던 모든 유목민 펑순이들에게 이 CMP 프로폴리스 에너지 액티브 앰플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더 믿고 질러보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브랜드별로 쟁이는 아이템이 있어요. 무섭게 생겼죠?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디 브러쉬예요. 저 유연한 편인데도 샤워볼 같은 걸 할 때 잘 안 닿는다? 거품이 닿는다 정도? 등드름 갸드름이 나는 이유가 노폐물을 잘 제거 못해주고 모공이 막혀있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브러쉬로 이렇게 빡빡빡빡 씻어주고 갸드름도 이렇게 빡빡빡빡 씻어줘야지 갸드름, 등드름이 잘 나지 않아요. 제가 오죽하면은 지금 두 가지를 또 갖고 있겠어요. 빡빡 씻어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바디샵 브러쉬 전신을 부드럽게 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부드러운 요 바디 브러쉬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등부터 가슴까지 우리 미모 상승시키자고요. 에센스 광고에 자꾸 여기 뜨는 거예요. 무슨 마스카라에 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엣지 주거나 잔머리도 이렇게 빛같이 하나가 되어 있고요. 또 한쪽은 이렇게 마스카라처럼 도톰하게 얘가 되어 있어요. 전 이걸 자주 쓰는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엣지 줄 때 저 헤어 마스카라가 은근히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머리 묶을 때 막 잔머리 다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걸로 한 번씩
쓱쓱쓱 쓸어주면 잔머리가 싹 깔끔하게 쫙 묶어져요. 저는 뭐가 좋을지 몰라서 두 개 다 사봤어요. 이게 하나는 하드고 하나는 뭐 스타일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효과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만 사셔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하드 포뮬 핑크 색깔이 두껍고 막 머리 힘센 모발이 좋고요. 이건 얇은 모발이 좋다고 해요. 둘 다 약간 제 느낌은 비슷한 것 같아서 땡기시는 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디테일들, 미모 상승템 이거 아니겠어요? 미모 상승템이 디테일이 중요해요. 블랙 컬러의 머리여도 눈썹까지 너무 까매버리면 막 짱구 된단 말이에요. 짝 조금 톤을 좀 밝게 해야지 이게 좀 인상이 부드러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완전 막 탈색까지는 아니더라도 머리보다는 살짝 밝은 느낌으로 이렇게 브로우 염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른 제품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제품은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있었어야 됐어요. 바로 귀찮잖아요. 그러던 중에 제가 찾아본 제품인데 엔트로피 브로우 블리츠인데요. 여기 보시면 뚜껑에 여기 이거 좀 잘 보이려나? 여기 보이죠? 까만 거. 이 까만 점이 있어요. 거기까지 이 크림을 짜주시고 거기다가 파우더를 부어주세요. 마스카라 같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섞은 제형을 눈썹에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1분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색이 싹 밝아져요. 이거는 너무 간편한 거예요. 요거를 아주 요즘에 잘 쓰고 있다는데 여러분들. 대체로 좀 시간이 빨리빨리 되는 걸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아까 10초 물미역도 그렇고 나는 오래 있는 걸 싫어해. 쪽집게 샤넬, 쪽집게 에르메스, 트위저맨의 이 쪽집게인데요. 아, 언니 쪽집게는 그냥 막 3, 4천원짜리도 있는데 이렇게 2만 얼마짜리를 사요?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손톱깎이, 쪽집게 이런 것들을 한번 사면은 평생 써. 잘 바꿀 생각을 안 해.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쪽집게는요, 이런 한올 한올 잘 뽑히는 게 있고 어딘가 빈틈이 있어서 안 뽑히는 애가 있어요. 이 트위저맨은 여러분의 그 솜털마저 얘가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아이예요. 쪽집게계의 에르메스라고 하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진짜 그 인생 쪽집게예요. 저 눈썹을 항상 이렇게 뽑아야 되고 저 여기 입술 점에 자꾸 털이 나는 거예요. 다른 쪽집게로는 얇은 털들이 잘 안 뽑혀요. 근데 얘는 완벽해. 마치 광고 같죠? 광고 아니고 내 돈 내 산인데 솔직히 쪽집게 하나 사면은 못해도 10년 쓰지 않나? 이런 세심한 것까지 케어해줘야 야금야금 미모가 상승한다는 거? 자 여러분, 제가 목디스크로 유명한 거 아시죠? 저의 그 집 브이로그 보면은 이런 목에 관한 이런 도구들이 30개 정도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았던 거 가져왔어요. 바르너의 추나추본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냥 누워요. 시원시원하게 돌려요. 또 그 중에서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그리고 이게 약간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위치를 또 조절할 수 있고 좀 무섭게 생겼죠? 근데 굉장히 시원해요. 역시 목디스크의 아이콘 닮네. 그거 목디스크 제품 그걸로도 저는 그냥 여러분들 영상 하나 찍을 수 있어요. 30분 나와요. 근데 안 아파요? 안 아픈 거는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지압이 되는 느낌이 있어야지 애매한 거는 저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너무 막 아프지 않으면서 좀 시원하고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에요. 폼롤러계 에르메스.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한국 룰루레몬에서 안 팔아서 해외에서 직구를 했는데 요즘 팔더라고요. 허허. 우리 미모 상승템에 또 바디 중요하잖아요. 허리 뭐 엉덩이 약간 근육 뭉친 거, 허벅지 이런 거 누워서 이렇게 슥슥 해주면요 엄청 시원해요. 그리고 얘가 왜 좋냐면요, 이게 이 안에서 요걸 빼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요게 또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얘는 목을 견인해준다, 얘는 바디랑 전신을 풀어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몸을 풀어줘야 순환이 되고 미모가 상승한다고요. 제가 아까 붓기 말씀드렸지만 붓기와의 전쟁이 매일매일이에요. 제 다리가 이게 다 부종이에요. 그냥 부어있는 다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하고 자거나 집에서 이걸 하고 돌아다닐 때 있잖아요, 다리가 반쪽이 돼 있어요. 이 압박 스타킹이 집에 10개가 넘게 있어요. 주머니 있는 거, 뭐 하프스타 있는 거, 탈색부터 뭐부터 다 있는데 또 너무 압박이 심한 거는 신기도 힘들고 신은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오히려 혈액순환이 안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적당한 압박과 허벅지 너무 꽉 잡아주는 게 아니고 발 여기 사실 발냄새가 나서 제가 아까 좀 발냄새 난다고 했는데 발목까지 싹 잡아주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일본 건데 이게 한국에서 팔더라고요. 21,000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다리에 부종으로 고민 많으셨던 분들 이거는 스무스하게 들어가면서 압박이 되면서 다리 붓기가 싹 빠져요. 여러분들 다리 미모 상승시켜보세요. 자 여러분, 여름 준비 미모 상승템
영상 잘 보셨나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제품들이지만 올 여름 빛을 발할 제품들만 준비해왔는데요. 홍신이들 마음에 쏙 드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 화장대, 쟁이기 창고 모두 탈탈 털어서 갖고 온 제품이고요. 제 지인들까지 입을 모아서 칭찬하는 아이템들이니까 정말 만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띠디.